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포로 태어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세포는 두 개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엔 네 개 그리고 여덟 개 끊임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모여 장기와 신체를 형성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약 2조 개의 세포를 가진 채 세상에 나오게 되고 이후로도 세포는 계속 분열되어 크기가 커져 100조가 넘는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장이라고 칭합니다. 아기에서 어린이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우리의 몸에선 1분 1초마다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조단위의 세포들이 매번 분열을 반복하다 보니 간혹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세포 독성 T세포라는 감시자를 곳곳에 배치하여 오류가 생긴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T세포의 감시를 속이고 오류를 지닌 채 성장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이름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자기가 마치 정상세포인 양 세력을 넓혀가며 우리의 뇌를 속여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요구하게 되는데 뇌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인식하고 달라는 대로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그 결과 암세포는 엄청난 속도 세력을 넓히며 큰 덩어리가 형성되는데 이 덩어리의 이름은 악성종양,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무섭고 지독한 질병이고 조기에 발견할 경우 7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찍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세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죽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증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를 밀어내고 다른 건강한 세포들이 사용해야 할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면서 신체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양분 흡수가 쉽지 않으면 암세포는 자체적으로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수급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혈관으로 인해 처음 암세포가 생겨난 위치에서 다른 장기들로 암세포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때가 돼서야 우리는 서서히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진단을 받습니다. 암은 대부분 세포의 돌연변이 누적을 원인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벌레부터 거대한 코끼리까지 이론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천만 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공룡의 화석에서도 암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쥐처럼 작은 소형 동물과 인간 그리고 코끼리와 같은 대형 동물들은 덩치는 천차만별이지만 세포의 크기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몸이 커질수록 세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암세포가 생겨나는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세포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그만큼 암세포와 같은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덩치가 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커야 합니다. 이 이론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의학계에서 상식으로 여겨졌는데 1977년 영국의 통계학자 리처드 패턴은 이를 정면 반박하는 통계자료를 발표합니다. 인간은 쥐보다 세포의 숫자가 1000배 이상 많은데 정작 암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패토의 통계자료는 당시 의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의학계에선 각기 다른 동물들의 암 발생률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코끼리나 고래 등 덩치가 큰 대형 동물일수록 암 발생률이 지극히 낮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끼리의 암 발생률은 5% 내외로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흰수염고래는 단 한 마리도 암에 걸려 죽었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현상을 의학계에선 페토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페토의 역설을 밝혀내기 위해 고민하던 의학계에선 가능성 높은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가설은 진화입니다.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억 년 전부터 진화를 거치며 환경에 맞게 몸 크기를 키워왔습니다. 몸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암세포의 숫자도 그만큼 많아졌고 암으로 인해 죽는 개체들이 많아지자 멸종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암 억제 유전자가 많아지도록 스스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실제 코끼리는 인간보다 수십 배나 많은 암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중복종양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암세포는 지들만의 이익을 위해 생존하는 이기적인 세포입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균형해서 암세포끼리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또 다른 암세포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암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또 다른 암세포가 배신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암이 암에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복종양입니다. 중복종양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기존의 암세포에게서 영양분을 뺏어먹게 되고 기존의 암세포를 무찌른 중복종양은 또 다른 중복종양을 낳게 됨으로써 암덩어리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소형 동물의 경우 작은 크기의 암덩어리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지만 대형 동물을 위협할 크기로 성장하지 못한 채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 높은 가설 중 하나에 불과하고 페토의 역설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